Nice Game TV.프로젝트 롤마켓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죠. 바로 가죠. 랭캠으로 갑니다. 아, 역시 남자. 그렇죠. 쌍남자시네요. 아, 발음이 좀 그랬네. 쌍남자. 가렌이 얼마냐? 얼마인가요? IP도 되게 싸지 않나요? 그렇죠. IP로도 되게 저렴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챔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고 일단 어렵지 않다는 점이 되게 중요해요. 스킨 되게 쌀걸요? 얼마인지 안 나오네. 있어가지고 얼마인지 안 나오네. 얼마야? 확인 좀 해주세요. 밖에서 얼마인지는 되게 싸요. 일단 걸렸네요. 탑을 줄지 모르겠네. 졸라 봐야죠. 롤마켓 방송 중이라고. 아, 제발 달라고. 네. 이플렉스 15,000원. 이 뭐야 이거? 빨리빨리 접속 뭐야 이게? 에러 났어. 어허? 450 IP예요. 싸네. 450이면은 한 판 하면은 막 이러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하면은 막 주는데 접속. 들어간 상태로 튕겼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빅뱅 하고 있을 거예요. 1픽은 아닐 테니까. 아, 1픽일 수도 있네. 1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뱅카드를 몇 개 넘겨주고 뭐 그런 건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 어떤지 모르겠네. 아니, 들어가면, 이거 되긴 돼요. 안 되면 뭐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불안한데? 로그인. 됐네. 다 찌질된 걸로 해서 5분 동안. 5분 아닐걸요? 될 거예요, 게임은. 다치네요. 가렌 좀 볼까요? 가렌 확인하면 되죠, 뭐 6분.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렌 일단 만화 소모가 없다. 그렇지.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스킬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인내심 체력이 찹니다. 자동으로.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것보다 덜 차지 않았나요? 더 너프됐죠. 너프된 건가요? 1초마다 최대 체력의 0.4%씩 굉장히 좋은 패시브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시브예요. 공격을 안 당하면 이렇게 이펙트가 생기면서 체력이 차요. 절정타. 이속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치면 데미지와 사이런스가 들어. 그렇죠. CC가 가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CC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예요. 왜냐면 상대가 느려지지는 않지만 내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프가 좀 됐어요. 아. 항화력과 마법력이 증가하는 요게 좀 너프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죠. 딜은 뭐 변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가렌은 라인 강캐라고 생각합니다. 가렌은 세죠. 이게 사실 주 딜이에요. 돌면서 네. 주변 심판에게 이름도 얼마나 쉬워. 인내심, 결정타, 용기, 심판 그리고 대마시의 경우 체력이 기반한 피해. 그렇죠. 적 챔피언이 이른 체력에 기반한 채때 피해를 채워 읽어낼 때 약간 뭐 계산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딱 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딱 나옵니다. 가렌 배경은 뭐 아시죠 다?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를 죽이는 방법은 바로 그 옆 사람을 꿰뚫고 베어버리는 것이다. 개소리야. 왜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걔를 죽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상해. 넌 꽐어. 라이엇이 백사장 씨. 발로란에서 데마시아 군대의 결단력은 칭송을 받을 때도 있고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모르겠네요. 어렵다 어려워. 아무튼 데마시아의 장군 중에 네 장군 중에 한 네 뭐 높은 지위에 있죠. 네. 누구나 죽으지? 뭐 걔 자르반 4세
친구라기보다는 좀 가까운 사이 뭐 그런 걸 거야. 럭스 오빠고. 럭스의 오빠고요. 얘 여자친구 있지 않나요? 카타리나. 그런가요? 꼬레도 눈이 높아가지고. 내가 약간 범생처럼 생겼어. 앞뒤 좀 모르고 너무 요 일러 좀 바꿀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스킨은 이렇게 스킨이 정말 많죠. 스킨 또 멋있는 게 많아요. 제가 다 갖고 있다는 감정인데. 빛빛가는. 예. 저 머리카락인가 뒤에? 장발이네 이것도. 특이하네. 제가 올 스킨을 다 사니까 너프더라고요. 정말 멋없는. 원래 특공대 시즈가 다 멋없어. 자르반도 특공대 있고 대마시아 애들이 특공대 스킨이 있는데. 진짜 멋있죠. 공포의, 공포의 기사 멋있죠. 일러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방랑자. 방랑자 가랜도. 방랑자 이게 진짜 멋있어요. 약간 만화에서 나온 듯한. 이걸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강철 군단. 네. 그러니까 대마시아 애들이 강철 군단 스킨들이 다, 대부분 다 예쁘고. 네, 잘 나왔어요. 특공대가 제일 멋없어. 특공대가 정말 진짜 멋없어. 아, 씨 자르반 씨 특공대 사가지고 씨. 방랑자 가랜 세일하니까 방랑자 가랜으로. 네, 방랑자 가랜으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런 요 핏빛 가랜하고 사막 특전사는 요거에다 색깔만 바꾸는 느낌이에요. 기본 일러스트라로 약간 좀 이거 다 다시 리메이크 했는데 가랜은 일러스트도 리메이크 안 해주고. 방랑자가 진짜 멋있어요. 너프 시키고. 약간 그 느낌 난다. 짐레이너 진짜. 네, 약간 스타크래프트 짐레이너. 네, 그렇죠. 그 느낌 나네. 게임 뭐 다 하고서 일량은 뭐 남자 여자 다 비슷비슷하죠. 본인 가렌 지금 승률 한번 볼까요? 가렌 계정 230. 와 많이 하셨네. 우리 브론즈 탑을 달리고 계시고요. 49. 52%. 진짜 가렌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가렌만 하셨네요. 근데 그리고 요즘에 아칼리를 아쪼빠따 아칼리를 하고 있죠. 아 60% KDA 보자. 좋네요. 운좀 빠시겠네요. 아 아칼리가 아쪼빠따가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사이언도 많이 하시고 승률은 나쁘지 않아요. 앞에 것들은 다 모데카이저 좀 떨어졌네. 근데 뭐 이 정도면 50% 정도면 되면은 사실은 하지 마세요. 스킨 나 하나 빼고 다 있어 저거. 하비탄도 돼. 아, 효과 형 진짜. 확 그냥. 아, 이 아리. 이 아리가 아니어서 저도 시즌3 실버로 출발하는 건데. 요 아리 때문에. 아, 막판에 점수가 뚝 떨어져가지고. 네, 아. 문제죠. 룰루 승률 좋네요. 전 서포트. 5픽 되면은 이제 서포트 해야 되면 룰루만. 룰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딱고 하면 룰루 그냥 그 급성장만 잘 써줘도. 그럼요. 네. 워낙 그 데미지도 세서 하기 되게 좋은 점프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이것저것. 좋아요. 시드 좋아. 시드가 좋아. 쉽고 좋아. 좋아요. 레넥터는 나는 한 번도 못 이겼어. 어려워 레넥터도. 제주도 한 번도 못. 어디로 보세요? 호디로도 두판, 랭겜에서 두판에서 두판 다 이겼어. 잘하시네. 좋은 챔프로도 한 판도 못 이기고. 저도 카니스 이런 거 못하겠어요. 그, 라이즈. 한 판씩 한 거는 다 졌네요. 그렇지.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죠. 뭐. 네. 가렌이 그래도 뭐. 그렇죠. 대표 캐리 중에 하나. 시즌2 때는 미드소라카, 시즌3는 가렌. 아, 미드소라카 같이 전설의 승률인데. 안 나오네? 안 나와요. 가끔 이 렉이 좀 있어요. 나온다. 그렇죠? 63.7%. 이 아... 200판 넘겠는데 63% 되면. 좀 안 되네요. 193세판. 거의 뭐 200판 가까이 하는데 승률 63%면 되게 좋은 거죠? 미드소라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아, 근데. 못하게 해요. 팀원들이 자꾸 트럼픽을 해, 미드소라카 한다 그러면.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네. 트런들 한다고 해서 트롤 아니에요. 트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거든요. 진짜, 쿼드라킬도 두 번이나 했고요. 그럼요. 워낙 세기 때문에 AP 소라카가 최근에 또 막 많이 나오잖아요. 대회에서 가끔 나오고. 요즘에 매드위 헌터가 탑에서 탑 소라카를. 라인전에서 정말 강하긴 하거든요, 소라카가. 사일런스, 마력주입 사일런스 사거리가 65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끼는 건데 다른 이렇게 뭔가 특이한 챔프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다른 챔프를 해도 네. 정상적인 챔프를 안 해요. 느끼는 겁니다 제가. 네. 토끼인간은 아직도 소락하던데. 아직도 그 다이아고. 그 토끼인간은 서퍼 소락하로 공격적인 서퍼 소락하. 네. 예, 허이크성으로. 네. 이렇게 가고. 대단한 분이죠. 됐나요 시간이? 좀 남았나? 아직 안, 네, 좀. 됐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1픽 걸려야 되는데. 1픽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1픽. 네. 탑. 탑 갈게요. 됐네요. 하는 거예요. 모멘 하시나요, 보통? 이때는. 앨리스. 일단 앨리스가 필벤이에요. 앨리스. 앨리스맨. 5픽이 서포 패고 다감. 3픽이 저 서포. 정리가 되네요. 좋아요. 네, 사실 서포가 가장 문제거든요. 카시스맨 네. 했고, 그러면 저는 제드벤을 할까요? 마이. 마이벤? 저는 마이 굴리치 꼭 빼네요. 마이 굴리치. 뭐 빼나지? 뭐 빼랄까 물어볼게요. 어이? 왜 그러세요? 자, 나오는 대답을. 굴리치 베나델레요. 블리츠 역시 기계 문명. 네. 네. 블리츠가 또 이 실버나 브론즈에서는 또 스킨을 캐리하는. 뭐 빼낼까요? 진짜요? 제드벤? 제드벤 하래요. 제드벤 하세요. 이 시킨 대로 해야 또 말이 없거든. 그렇죠. 말파벳 나왔죠? 네. 거석신앙. 진짜오, 역시. 가린 사업 된대요, 3픽. 뭐 드릴까요? 소통하는. 그렇죠. 아, 역시 우리 CEO. 탈이. 좋네요. 탈이 걸렸어. 전 보석뿐만 아니라 고대의 힘 또한 가져다 드린다. 명롱한의 옥수수. 오. 나는 이 오늘 애니비아도 세일이었는데 아까. 아 지금 세일이죠 애니비아? 이런 거 진짜 센스죠. 아 정말. 탑이 좋죠? 지금 리신 신짜 신 그럼 탑 신짜와 아니면 탑 리신이네. 죽나고 또 아예 아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마이 나오네요. 어? 마이? 아. 그럼 미드, 아니, 마이일 리가 없죠. 그렇죠. 물방 좀비 가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5주당 체력 회복! 그렇죠. 체력 회복은 좋죠, 저거. 네. 아니네. 리신 아니네. 미드 마이의 정글 신짜오. 아, 탑이 안 나왔네. 탑이 안 나왔네요. 가래는 해도 돼요. 어차피 가래 하실 거냐, 뭐 나와도. 네. 룸만 바꾸면 되니까. 네, 됐네. 이러면 이제 가렌을 잡겠다고 티모를 고르거나 그럼 그런 사람은 없. 요즘에 가렌 고른다고 그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가렌은 라인에서 많이 나와서 네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서 그런 가렌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고 정글 초가스 좋죠? 그 가렌이 사실은 얼마나 좀 어려운 안 좋은 챔프냐면 제이스를 만약 만나잖아요. 제이스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모르겠죠. 전격 폭발을 쏘잖아요 뒤에서. 그거를 W를 쓰고 몸으로 막아요. CS를 못 막게. 괜찮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 제이스를. CS 주잖아 못 이겨. 그럴 수 있어요. 몸으로 막으면서 CS를 못 먹게 막아. 근데 그런 진짜 괜찮은 방법 같아요. 뭐 막는 게 어디야? 막아서 버티는 게 어디야? 못 버티는 챔프 얼마나 많은데. CS를 못 먹게. 해야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상대 탑이 나오겠죠? 말파이트. 말파이트. 갑파이트라고 불리는. 네. 마방 좀비 가렌. 네. 21구. 그렇죠. 점화 전멸. 좋네요. 수합.
예. 왜 이래? 큰일 났다. 왜 그러죠? 와, 수업 안 되고. 라이엇이 방송을 보고 있나요? 와, 이거 닷지 된 거잖아, 또. 그렇겠죠? 아, 닷지 됐나? 닷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닷지가 된 거지, 이러면. 그런가요? 재부팅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시간이 지금 30분인데. 일단 들어가 보고, 상황을 좀 보죠. 뭐, 탈의기라도 하셔야지, 뭐, 어떡해요, 지금. 점화 들고, 좀비 가리는 들고. 아, 이게 뭡니까? 아, 뭐, 리플레이 켜져 있나요, 지금? 안 켜져 있을 텐데. 리플레이 안 켜져 있네, 리플레이. 어디? 저 리플레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구나. 아이콘이에요. 리플레이 켜져 있네. 아, 이것 때문에. 닫지 아니다. 어떡하냐. 끄세요, 저 리플레이, 빨리. 저거 왜 켜져 있지? 큰일 났네. 들어가자마자. 탈이 개. 일픽이 개. 막 나온다, 이제. 나 진짜 미치겠네. 탑탈이? 야, 그거. 예스라도 누르고 튕겼으면 이거 싸움되고 튕기는 건데. 그러니까. 아, 이거 리플레이 때문에. 저거 끄셔야 돼요. 그. 윈도우 시작 시 저 자동 실행 돼 있다고 저거 꺼야 돼요. 저도 저거 항상 꺼 있는데. 화이팅! 이기면 대박. 근데 완전 민폐네, 이거 어떡하지? 죄송하다고 해야죠, 일단은. 갑자기 튕겼다고, 수업 도중에. 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렇죠. 이해해 주실 텐데. 네, 백퍼님, 빈손님, 영웅, 김현님, 초보학권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근데 저 가렌이 갑자기 캐리하면은, 가렌의 재평가. 처음 하는 분 할 거 아니야.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가렌은. 빈손님이. 아, 닫지도 안 됐고, 닫지가 됐어요. 민폐를 안 주는데. 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다행인 점은 그래도 게임,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하고. 울음 표시 두 개 따다. 바로 응 나오죠. 괜찮아요. 어디 가실 거냐고 일단 해줘 서로. 가렌이 어떻게 가실 거냐고. 탑 가겠죠? 서포 가야죠. 귀환 왜 하세요 갑자기? 왜 멘붕하셨어? 빨리 템 사자 템. 사운드 좀 켜주세요. 58을 만화보석 하나 사고 뭐 물 네 개 사셔야지 뭐 세 개밖에 못 사나? 아니면 그냥 체력회복 사시든지 뭐 쏘나니까. 아 공격적으로 하세요. 템 사세요 템. 뭘 사지? 그냥 와드 사세요 최근 추세에 따라서. 가세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사고 만화 물량 하나 사야지 뭐. 통찰력을 위해서는 스턴 찍고. 아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나 탈이 저도 모르거든요. 아 그냥 똑같아요. 되게 쉬워요 이것도. 강타 찍고 힐 주면서 W로 붙고 궁극기 쓰고 막 하면 돼. 똑같아요. 네. 재밌어졌네요. 일단 해봐야지. 왜 이렇게 왜 저래? 보이지 않았는데 너무 오라고 하네. 고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빈손님. 예. 신성함을 죄송합니다. 가래는 아쪽 봤다 하시면 됩니다. 빈손님. 가렌 Q선마인가요? 가렌은 2선마입니다. 2선마 하세요, 빈손님. 2선마! Q, E, W, E. 이렇게 찍으세요. 그냥. 그렇죠. 말파이트 만화를 빼놓으세요. 먼저 지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말파이트 그. 보마. 뭐죠? 그게 되면 슬로우 딱 맞고 Q 쓰면 풀려요. 그렇죠. 예. 네. 통찰력을 위해서는 에메랄드를. 아이고. 뭐 하세요? 미쳤군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운동하군요.
이즈레일 딜을 그래도 괜찮게 넣네요. 좋죠? 아이고 하필이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도 못했네. 네 이거는 적 더블킬. 아 스턴을 여기다 한번 썼거든요. 그냥 쓰자마자 탁 들어왔어요. 이거 약 꼬셨네. 잘했네 상대가. 와드 더 사셔야겠네. 아니요 그냥 체력 회복하는 거 사세요. 응? 체력 회복 원기 회복의 구슬. 원기 회복 구슬이요? 아니 그거 기다렸다가 활력을 위해서 용기를. 그 말파이트를 상대하기가 그래도 가련이 말파이트 보세요. 지금 만화 없잖아요. 말파이트가 만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만화가 조루라서 저 할 거 없어요. 만화 빼놓으면 말파이트는 진짜 레알 마드리드 신성함을 위해서는 사파니어를 됐습니다. 할 만해. 그럼 스킬 뭐 찍죠? 힐 찍죠 뭐 그냥. 이건가요? 예 맞을 거예요. 그. 맞나? 맞네요. 스톤으로 많이 좀 아꼈다가 일단 와드도 잘 박으셔야 되겠고. 가렌 잘해주고 있어요. 네 가렌 잘하고 있어요. 기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파이트를 상대로 할만하죠. 활력을 위해서는 다시 올게요. 네. 통찰력을 위해서는 에메랄드를. 어? 그렇게 다 쓰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저만 있어요 형. 저만 있어요. 스턴 아무거나 뒤에 쏘나. 그렇지. 아 죽은. 아니 뒤로 빠지 빠지. 아 아깝다. 네. 저 스턴이 걸렸는데 그걸 못 띄웠어. 그러니까 초가스가 스턴을 걸릴 거니까 전멸 예상 못하고. 네. 너무 앞쪽에 서가지고. 근데 어쨌든 전멸 뺐으니까. 네 전멸 빼서 괜찮죠.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탈진이에요 지금. 아까 탈진이나 다 썼어요 상대 스펠은. 미스코츠니 부시에 와드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좋았어. 활력을 위해서. 아 근데 이지렬이 너무 이거는 안되죠. 못 잡죠. 가면 못 잡죠. 가 안나옵니다. 자 CS는 난데 미스포츠 만화 없고요. 미스포츠니 그 한 발의 두 놈을 계속 쓰면은 만화가 어려워요. 그 와드 있을텐데. 부셔 와드 있어요. 조가스가 파열이 잘 안 들어가네요. 영롱하군요. 조가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경우치 같이 먹으면은 답이 없거든요. 반짝이는군요. 멋지고요. 스턴 치우신 분. 스턴. 같이 가야죠. 같이 가줘야죠. 에이 귀엽죠 이거. 버리는 거죠. 신성함을 위해서. 근데 만화가 상대가 없어서 제 소나가 없어서 괜찮아요. 힐을 찍을까? 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W 손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난 뭐 해봤어. 나 잔나 밖에 못하고. 내가 타닉하면 진짜 큰일 나죠.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통찰력을 위해서. 신짜오만 주의하면 돼요. 짜오 정글과 초가스 정글인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야. 저도 그냥 몰라서. 스턴이 그래도 중요한 스킬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스턴 1레벨만 찍으면 일단 스턴만 되면 조화를 위해서 싸워오나? 아니야 체력이 없어서 움직여야지. 확신이 없네. 왜 갑자기 들이댔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자진하는 거죠. 반차기를 보네요. 아 거기서 핀 튕겨가지고 참나. 타이밍이 참 진짜 기가 막혔네.
애초에나 1핑이나 가래 골라버렸으면 또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힐 좀 주고. 앞에 형이 좀 이렇게 견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막 때린 척, 스턴 거는 척, 막 스턴 거는 척. 어차피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어차피 저거 스턴 걸어도 뭐죠? 이거 위, 더블 좀 쓰시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이제는 미리 들어가야죠. 스턴 돌아와요. 전면 쓰세요 그냥. 어차피 스턴 돌아와. 그렇죠. 저만 쓰세요. 그렇죠. 나이스. 이게 써야죠. 그렇죠. 더블도 붙이면 무조건 쓰시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좋았어. 이번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라이코스. 오랜만에 듣네. 예. 이거 빨리 밀고 집 가면 어차피 다 못 밀어서 이거만 밀고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집 가는 게 날 때는 이지를 오버하지 말고. 네. 갑시다. 집 가야 돼요. 지금 못 가면 아예 못 가요. 날 더 밀려서. 돈템을 하나 가고. 340원 하면 와드 사면 되겠네. 나머지 다 와드 사세요. 신성함을 위해서 기다렸다 와드 하나 더 사세요. 됐어. 고고. 홀스라고 개친구래. 뭐야. 맞아, 나랑 사랑하는 사이야. 제압되었어. 좋았어요. 오케이. 오, 좋아. 잘하고 있어. 분위기 좋아. 오, 살았어. 환생도 안 빠진 것 같죠? 오호. 통찰력을 위해서. 오호. 좋습니다. 점화탈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펌을 때리진 않을 거예요. 붙으면 탈이 워낙 방어력이 높아서. 지금 눈이 뭐였죠? 눈이 무슨 눈이에요, 형? 체제. W 붙어서 W. 그렇죠. 체젠 더 붙어도 돼요. 적당히. 네, 때리다가 더 때리다가. 쟤 중립이 아니네. 중립이 아니었네. 이기네 이러면. 아, 쟤네 들가 못하네. 크레센도가 없었네. 네, 됐어요. 이제 못 잡아요. 네, 굿굿. 좋습니다.